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아, 오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. 어, 삼성전자 나름 선방 잘했고요. 어, 그래도 타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거죠. 다들 뭐3% 5% 떨어질 때 그래도 1% 내외에서 어, 종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을 삼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힘이 좋아요. 근본 있는 회사라서 더 이상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잘 참가하시고 참고하시고. 앞으로도 삼성전자 투자하는데, 좀, 여러분들 좀힘좀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, 어,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네요. 8천원으로 삼성전자 산다. 그리고 소수점 매매로도 이제 살수 있다는 거죠.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진에 보시는 분인데, 이광재 의원이죠. 웬만하면 정치인 사진 안 들렸는데, 하여튼 이광재 의원이 미국처럼 0.1주로 1등 주식을 살수 있도록 해보겠다. 그렇게 한번 나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동학개미와 중산층의 든든한 소득 버팀목이 될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이 어, 그 이유는 4.1 국회의원 회원에서 커피 한잔 값으로도 1등 주식 골라 담기 토론회를 뭐 유동수, 맹성규 의원하고 공동 주최를 했고요. 우량 대기업이 이익이 주식매매 통해서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부담없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힌는 거예요. 이원은 또한 그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. 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한 주에서 그 소수점으로 낮춰 가지고 하는 거겠죠. 낮춰 매매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서 84,000원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 좀 8만 그 84,000원짜리 주식을 0.1주에 산다고 가정하면 8,400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거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, 주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겠다. 이제 뭐, 뭐그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어,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 투자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.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고액 주식이 다수의 미국을 선두로 해가지고 영국도 최근 일부 주식에 대해서 소수단위 거래를 시작했어요. 미국은 핀테크 브로커 및그 자문업자와 그 전통적인 온라인 브로커 위주로 금액 단위 거래가 그 소액 포트폴리오 등을 제공했어요. 그래서 대중화됐고요. 영국은 이임 이림, 뭐 자문업자인 P1인베스트먼트가 지정 대리인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영국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소수점 매매가 도입되면 고가 주식의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고요 투자자의 편의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이광재 의원이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자산 증식을 희망하는 우리 일반 개인들을 위해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부담 없이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또 언급했고요. 기존에는 소액으로 불과했던 고객 자산 관리 서비스도 소액으로 정교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. 이날 토론에서도 국내 주식 소점 거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조 발제로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의 협회장들, 그리고 카카오페이 대표이사하고, 그리고 뭐 자본시장 연구원, 금융삼력산업실장,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등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뭐좀 좋은 것 같아요. 소수적으로 매매하면 은 굳이 뭐한 주가 아니라 0.1주, 0.2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면 은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은 삼성전자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볼때 생각하는데,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음, 과연 이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한번더 점점 더 지켜봐야겠지만, 은그 천만이 생각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. 향후 좋을 것 같다.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음, 앞으로 이이 소수점 매매가 어떻게 될,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향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. 우리 앞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개인 투자들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런 혜택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, 음, 관련된 소식이 추후에 또 들려지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상, 천만년자였습니다.